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음행에서 벗어나라 혹은 음행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특별히 잠언에서는 음행에 대한, 간음에 대한 경고 혹은 훈계가 상당히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다음 장인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전체가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이 음녀를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 전체에서 이 음행, 간음,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에게 가장 인생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년들이 그 청년의 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바로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간음과 음행에 빠져드는 일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파멸하는 일이고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 우리 남성들이 매우 주의해서 신경을 써서 적당히 들어서는 아니 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잘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25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또이 음행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음행의 결말이 무엇인가, 이런 간음의 결과가 너의 인생에 무엇이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고 훈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한 곳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잘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음행과 간음 혹은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받는 자가 되어라. 이 훈계가 너의 인생에 빛이 되어지고, 이 훈계가 너에게 인도함이 되어지고, 너의 보호막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실 때, 이 아비의 법 하건 미츠오트, 아버지의 명령, 바로 명령이란 뜻입니다. 이건 너에게 명령과 같은 것이다. 어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할 때, 이 법은 성경 원어에 보니까 토라, 어머니가 토라를 가르쳤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대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안식일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라를 히브리어 원어로서 외우게 하고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토라를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머니가 그 토라의 말씀을 비추어서 인생에 적용시켜서 끊임없이 아마 잔소리같이 계속 아들아 이래야 된다, 여자 조심해라, 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미초 명령과 어머니의 토라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그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명령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토라를 안식일 때마다 끊임없이 자녀에게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읽어주면서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식으로 계속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의 이 훈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겨라,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생길에 닥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길이다. 자, 그러면서 22, 23, 24절에서 이런 부모님의 훈계,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님의 토라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길잡이가 되어진다. 너를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보호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명령으로 훈계로 받았던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는 것이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너를 위험으로도 지켜주고, 또 아침에 깰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라는 것이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이래도 될까 말아야 될까, 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위험한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요.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막 세속적으로 빠져들거나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감정에 휩싸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훈계는 빛이 되어진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등불, 빛이 되어져서 어둠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무엇이 어둠인지 분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보호막이 되어진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훈계의 말씀을 경솔히 듣지 마라. 에이, 엄마, 아빠, 내가 그런 나쁜 짓 안 해요. 네가 나쁜 짓 하고 싶어서 하니? 유혹에 빠져들니까 그런 것이지. 자, 그래서 25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이 음행에 대한 훈계를 지금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행과 간음에 빠져들었을 때 어떤 결말이 나타나는지를 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흘리지 말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거기에 홀리지 마라. 마음으로 탐하지도 말라. 삼손이라는 사람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블레셋을 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지만은,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에 의해서 늘 그 인생은 좌우되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성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고 블레셋 사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갔는데 마지막에 인생, 삼손의 인생의 종말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삼손의 인생을 성공케 했던 것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삼손의 인생을 실패케 했던 것은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여자 때문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부르심도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 여인에게서 붙잡혀 이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그래도 내 부르심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마는 거예요. 참 삼손이 여인에게만 휩쓸리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마음이 그 아름다움을 탐했기 때문이고 눈꺼풀에 흘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삼손의 인생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마라.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입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족이 파탄되어지고 아들에게 쫓기게 되고 왕자리를 피하여서 도망가게 되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바세바가 옷을 벗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졌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더 추하고 더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게 되어졌고 임신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일 작정을 하고 바세바를 자기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국 죽이고 맙니다. 악한 죄를 저질렀죠. 바세바요 간음의 죄를 저질렀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이와 같은 가르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으로부터 흘러갔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에 잠언의 책에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현인 중에 아히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눈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지 말라. 너의 것이 아닌 아름다움을 찾지도 말라. 너의 것이 아닌 아름다움, 남의 아름다움, 남의 여인.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망하였고 그녀의 사랑은 타는 불과 같다. 자, 참 이거 어느 나라이든지 똑같이 통하는 이런 잠언 격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그냥 창녀에게 찾아가서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여자는 소유물이었습니다. 남자의 소유물이고 남자의 가문을 잇기 위한 그냥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애만 낳아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내가 쟁취할 대상이지 이건 뭐 동일한 동격적 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면 남의 것 뺏어버릴 수 있고 내가 자서 내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만 낳으면 된다는 생각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이 사라가 마음에 드니까 빼앗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강한 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미갈을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남의 아내와 간음했을 때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라는 것이. 오늘날은 돈을 주고 여자를 살 수 있습니다. 창녀에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여인 내 마음에 들면
남의 여인이라도 빼앗고 싶은 욕망까지 나아간다면 이것은 사회가 완전히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말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결말에 대해서 26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 한번 들어보세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인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음녀는 누구이고 음란한 여인은 누구인가? 성경 원문에 딱 살펴보면요, 음녀는 이샤조나, 이건 창녀란 뜻입니다. 자, 창녀에게 자꾸 찾아가면 사람이 떡한 조각만 남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마 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에게 창녀에게 가는 것이 돈 주고 갈수 있지만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자꾸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가정에 월급쟁이가 거기에 돈다 쓰다가 떡한 조각만 남게 된다. 겨우겨우 먹고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죠. 두 번째, 그래서 음녀, 26절에 말하는 음녀, 이건 창녀라고 성경은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창녀에게 자꾸 가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데,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성경 원문에 보니까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셰트 이시, 남의 아내라, 남의 남자의 아내라는 거예요. 남이 유부녀라는 것입니다. 유부녀를 건드리면은 네가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 그 유부녀가 혹은 그 일로 인해서 네 생명을 사냥하게 된다.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지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미혹되는 결과는 창녀까지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유부녀를 건드리게 되면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진다 하면서 27절부터 35절까지 이 유부녀를 건드린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이것은 아까 창녀라고 이야기했죠. 재산다 이렇게 부린다. 자, 이건 창녀에게만 갔을 때 재산을 잃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 31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걸다 내어주게 된다. 역시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특별히 유부녀와 가난했을 때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은 삶 자체가 파멸되게 되어진다. 자, 그 뒤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삶 자체가 파멸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유부녀와 간음을 행하는 것은 불장난하는 것과 같다. 불을 가슴에 품은 것과 같다. 가슴 데이지 않겠냐는 거야. 숯불 위를 발로 걸어간 것 같다. 말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상처를 입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유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도둑질 하는 자보다 더 어리석다. 도둑질 하는 자는 두 배, 세 배, 네 배, 7배까지 갑니다. 이 말은 완전히 갚아야만 도둑질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누명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둑질보다 더한 것이 유부녀와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7배 갚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으로 갚아야 한다 하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으로 갚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유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창녀에게 가는 자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사회적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상한바,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남편이 투기 때문에 너에게 복수할 줄 알아라. 분노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보상도 받지 않고 선물을 주도 되지 않고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너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사회적 명예 잃어버리게 된다. 자,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래도 유부녀와 간음하겠느냐? 이래도 창녀에게 가겠느냐? 왜 어린 시절부터 너의 부모가 너에게 말했던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토라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결과는 이런 결과는 나을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각오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